한 10년 전쯤의 이야기다. 정확한 때를 밝히긴 좀 그렇지만 당시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하루가 너무 따분하고 지겨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내 일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게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어딘가로 훌쩍 떠나기로 했다. 어디가 좋을까 고르던 중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크게 개발되지 않았던 강원도 삼척이 괜찮겠다 싶어 무작정 삼척으로 떠났다. 그땐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딱히 크게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었으니 오가는 자비 외에는 돈이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삼척에 도착하자마자 그곳 대합실에서 잠을 청했지만 12시쯤이 되자 경비 아저씨가 쫓아냈다.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젊은 사람이 이걸. 이른 여름이었지만 정말 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밤에도 열대야로 힘들었는데 그나마 삼척은 바다가 근처라 그런지 바람이 시원했었다. 무작정 바다가 있을 것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었다. 한 시간쯤을 걸었을까. 길을 잘못 들어 산에 들어가고 5미터 정도 되는 절벽을 기어내려가고 하천을 맨몸으로 건너는 미친 짓을 하고 나서야 어찌어찌 바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은 거기에 이사부 공원이란 게 생겼다는데 당시엔 그냥 민박집 몇 개가 고작이었고 저 멀리에 바다가 보이는 게 전부인 적막한 해변일 뿐이었다. 관광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깨끗한 바다. 한참을 바다에 앉아 구경하다가 이윽고 피곤해져 잘 곳을 찾기로 했다. 문제는 지금 내겐 돈도 없을 뿐더러 집에서 연락조차 받기 싫어 핸드폰까지 두고 와버린 상황이라 자는 건 고사하고 밥도 먹기 어려운 처지였다. 배도 고프고 졸립기도 하니 갑자기 집이 그리웠다. 하지만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들어가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다. 최소한 며칠은 여기서 지낼 생각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해변에서 자는 건 무리였다. 시간은 새벽 3시. 정말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스산한 바람만 부는 작은 2차선 도로를 따라 언덕을 넘었다. 여길 통해 걸어가면 삼척 시내로 나갈 수 있었다. 도시가 망해가서 그런 건지 근처엔 불 꺼진 민가들이 많이 보였는데 한눈에 봐도 그것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폐가. 그래. 모두가 폐가였다. 생각해보니 어릴 적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던 폐가에는 옷은 물론이고 이불들도 남겨놓고 가 친구들과 가족놀이 같은 것도 하곤 했었던 것 같았다. 그걸 보신 동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뛰어와 우릴 혼내고 심지어 동네 무당에게 데려가 쌀을 뿌리는 짓까지 당했었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폐가에 들어가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한동안 그 주변을 맴돌다가 오랜 시간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밭 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시멘트 건물을 발견했다.
길가에서 크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길도 사라질 정도로 불이 무성해서 그냥 지나치겠다 싶은 곳. 슬레이트 지붕에 반쯤 허물어진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진 담과 마치 시멘트로 초가집을 만들면 저렇지 않을까 싶은 형태의 폐가였다. 그래도 의외로 집은 멀쩡해서 이때까지 지나치며 봤던 폐가들보단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깨진 창문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불들을 해치며 집으로 들어갔다. 뱀 따위를 주위에 가며 들어가자 마당에 약간의 잡초가 있을 뿐 집은 멀쩡해 보였다. 허름한 집이었지만 어디 하나 망가진 곳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담은 폐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무너져 있던 것 같았다. 그동안 지나친 폐가들은 집에 그래피티인가 뭔가 하는 낙서들이나 사람이 죽은 집이라느니 뭐라느니 적혀 있었고 애들이 먹고 버린 듯한 소주병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멀쩡한 집을 보자 어이없게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허약한 문을 열자 기름칠을 오래 하지 않아서 생기는 끼익거리는 경첩 닳는 소리와 함께 실리콘이 달아 싸구려 유리가 샤시와 부딪히며 들리는 소음이 내 귀를 괴롭혔다. 다행히 집은 깨끗했다.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으니 그럴 일은 없었다. 뭐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데? 혹시 불도 켜지는 거 아니야? 에이, 그치. 집을 잠시 돌아보니 가재도구와 이불, 옷가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바닥에 먼지가 쌓여있고 천정에 거미줄이나 풀거리는 것 외에는 방금 전 누군가 정리를 하고 나간 것처럼 정말 깨끗한 집이었다. 그럼에도 폐가는 폐가인 것인지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어 불을 켜고 안방인 듯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안방 역시도 폐가 특유의 약탈당한 흔적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성용 화장품들이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거울 앞에 진열되어 있고 오래되어 보이는 가짜 자개장 문 한편이 열려있을 따름이었다. 자개장 안엔 이불들이 들어있는 게 보여서 이것들을 꺼내서 덮고 자면 될 것 같았다. 잠깐, 근데 이거 혹시 벌레 같은 게 이불 속에 수십 마리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휙 하고 잡아당겨 보았지만 다행히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곰팡이가 쓴 흔적 같은 것도 없었다. 하긴 한여름에도 이렇게 추운데 습기가 높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지만 이불을 들고 방에 깔렸는데 이상하게도 그 방에선 절대 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 피곤했고 힘이 들었는데도 안방엔 뭔가 알 수 없는 한기가 있었다. 때문에 꺼낸 이불들을 들고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집의 구조가 안방과 작은 방이 있는 그런 구조였고 그 방 사이엔 밖과 그대로 연결된 마루 같은 게 있었다. 그 마루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가보니 작은 방이 안방보단 훨씬 깨끗했다. 이 방은 아기가 쓰던 방인지 천장엔 모빌이 달려있었고 벽에는 미키마우스니 기린이니 하는 스티커들이 붙어있었다. 그걸 보니 이 방은 그다지 무섭게 느껴지지 않아
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얇은 이불을 어깨에 걸친 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엄청 피곤했는데도 그다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도 잠을 자둬야 내일 또 일어나 뭐라도 하겠다 싶어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도 내 바로 앞에서 말이다. 눈을 뜨면 뭔가 보일 것 같다는 생각에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도망도 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이성과 감성의 싸움. 속으로 그런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내 이성이 승리했고 난 눈을 천천히 뜨기로 했다. 눈을 뜨자 고개를 파묻고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내 발이 정확히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만 움직여 앞을 보려는 듯. 뭔가가 내 눈앞으로 갑자기 들이닥쳤다. 커다란 눈이 날 아래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두세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였다.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대로 헛바람을 들이키고 그저 눈을 뜬 상태로 내 무릎 근처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날 쳐다보는 아이를 그냥 같이 마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짧은 머리에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을 가진 아이는 한참을 나를 그렇게 바라보다가 씩 웃어 보였다. 입꼬리가 잔뜩 찢어지며 누렇게 보이는 치아들이 드러났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눈은 마냥 커다랗게 뜬 그 상태로 나를 쳐다보며 잔뜩 찢어진 입가로 침을 질질 흘려대고 있었다. 뭐가 그리 재밌는지 그저 계속 내 얼굴만 보며 웃어대고 있었다. 녀석은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날 놀리는 것처럼 내 얼굴을 훑어봤다. 하지만 결코 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움직였을까? 녀석은 이내 마치 기계가 턱하며 멈추는 것처럼 멈춰서더니 이내 그 찢어진 입을 벌리기 시작했다. 새까맣고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곳으로 녀석의 이빨에 고여있던 침들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폭포들처럼 줄줄 흘러들었다. 날 집어삼키려는 걸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공포에 차라리 졸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건 분명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아무래도 안방이 열리는 소리가 아닌가 싶었다. 그 소리가 들리자 날 쳐다보던 녀석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하더니 후다닥 사라져버렸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봤지만 내 근처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안방에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난 당장 그 무언가를 피해야만 했다. 난 서둘러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오래된 집이라 창문이 작았지만 그래도 나 하나 나가기엔 충분했다. 겨우겨우 밖으로 나가 창문 아래 웅크리자마자 작은 방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 섬뜩한 목소리로 자신의 아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소름이 돋았다. 빌어먹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다. 방금 전까지 내 앞에 있던 그 괴물같이 생긴 녀석이 겁에 질려 사라질 정도라면 지금 작은 방에 들어온 저건 얼마나 끔찍한 녀석일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창문 밑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작은 방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작은 방에 있는 그것은 여전히 끔찍한 목소리로 아이를 찾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건 아까 그 꼬마의 엄마인 것 같았다. 난 언제든 아까 걸어왔던 길로 도망칠 준비를 하며 타이밍을 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까 느꼈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섬뜩한 기분이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이대로 뛰어 도망가야 할까? 조금 더 숨어 있어야 할까? 무엇 하나 결정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머릿속이 텅 비며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그 소린 섬뜩했으니까. 옷가지가 창틀에 스치는 소리, 몸을 창밖으로 내밀며 나는 그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길게 들려오고 있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떨리는 다리와 새어나오는 비명을 막는 손이 내 몸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부였다. 눈에선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턱은 경직되어서 이빨이 부러질 것 같았다. 난 거의 반강제적으로 턱을 움직여 위를 올려다보았다. 뭔가에 끌려 올라간 것처럼 위를 올려다보자 아까 그 녀석과 비슷하게 커다란 눈에 찢어진 입을 한 아마도 여자이지 않을까 싶은 뭔가가 긴 허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날카로운 이빨이 촘촘하게 박힌 입을 벌리는 순간 난 마법이 풀린 것처럼 몸을 벌떡 일으켜 길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풀들이 발을 붙잡고 뒤에선 금방이라도 그 괴물의 손이 내 목을 낚아챌 것 같았지만 다행히 난 길에 닿을 수 있었다. 거의 50미터는 되는 거리를 숨조차 쉬지 않고 뛰어 아스팔트 위에 올라서자 폐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았다. 급히 뒤를 돌아보니 폐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대신 작은 방 쪽에서 아까 그 산바람 머리의 괴물이 천천히 몸을 빼고 있었다. 마치 길다란 뱀처럼 보이는 그것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한참을 빼는데도 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키가 5미터는 훌쩍 넘지 않을까 싶다. 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 산길을 달렸다. 어떻게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고 싶었다. 무슨 중2병이 들었었는지 가족이고 학교고 친구들이고 다 버리고 혼자 있고 싶다며 뛰쳐나온 내가 병신 같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 뒤로 한참을 달려도 차 한 대 보이지 않았다. 넘어지고 구르면서 계속 달렸다. 중간중간 뒤를 바라볼 때마다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커다란 괴물이 보였다. 그것은 좀비처럼 내게 손을 뻗으며 계속 날 따라오고 있었고 난 미친 듯이 계속 달릴 뿐이었다. 정말 필사적으로 달려 어느덧 삼척 시내에 다다랐고 그대로
시내에 있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온몸이 피투성이인 나를 본 경찰은 깜짝 놀라며 동해에 있는 병원으로 날 데려다 주었다. 가는 도중에 경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나에게 왜 그렇게 됐냐고 물었지만 난 그저 공포에 질려 계속 집에 가고 싶다는 말만 되뇌었을 뿐이었다. 동해에 있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난 길가에서 나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 그 괴물 녀석의 모습이 보였으니까. 어딜 가든 어떤 산을 지나치든 녀석은 먼 발치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경찰들이 부축을 해서 응급실에 들어가는 와중에도 멀리에서 녀석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이후로는 난 다신 삼척에 가지 않았다. 엊그제 화력발전소 공사의 집안 문제가 불거지며 시공을 맡은 우리 회사가 나를 파견하기 전까진 말이다. 앞으로 세 달간 이 지역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처 원룸을 하나 빌려서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젠 강원대 때문에 사람이 많아져서 왁자지껄한 삼척 시내를 바라보다가 지금은 담배를 한 대 피러 베란다로 나와서 먼 발치에 보이는 산등성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날 찾아와 날 바라보고 있는 저 하얀 괴물을 말이다.